강영희 형 따라 안 가세요? 아이돌 사세요? 지금 맞다. 저희 이정용 선수 그 이제 떠나 보내주러 가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저희 정신 지주가 군대를 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1년 6개월 갔다 와봤는데 시간 금방 가고 정용이 형 성격이면 잘 놀다가 올 것 같습니다. 놀다가 온다고 표현하셨는데 가서 재밌게 놀면 돼요. 아 그래요? 상호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용이한테 네? 편지 한번 언제 출발합니다. 아 네 뭐 저랑 입단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잘 지내고 저한테 엄청 아껴주고 조언 또 많이 해주는 그런 좋은 형이었는데 이렇게 군대 간다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큰 것 같고 그래도 정용이 형 성격이면 잘 어울려서 열심히 하다 나올 것 같으니까 정용이도 건강하게 잘 갔다 오고. 정용이 늘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내년에 야구 잘해가지고 형이 군대 갔다 나오면 같이 일본에서 뛸 수 있게 나도 많이 노력할게. 정용이 형 사랑해. 아, 안녕하세요 박명근 선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저 그냥 요즘 운동하고 딱히 하는 거 없긴 한데 운동 그냥 하면서 비시즌 동안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용이 형 이렇게 저 신조 오자마자 1년 같이 했는데 또 정용이 형 이렇게 이번 년도 군대 가시고 한 2년 동안 이제 없으시는데 빈자리가 좀 많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는 길에 섭섭하지 않게 이제 잘 배웅해드리려 가는 기분이어가지고 정용이 형 일단 1년 6개월 동안 이제 군대 가시게 되는데 가셔서 일단 별 탈 없이 좀 아프지 않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저도 조만간 따라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용이 형 조심히 다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강 선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쉬고 있고요. 끝인가요? 네 아.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또 저희 정용이 형을 또 떠나 보내주러 가는데 또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네, 군대 갈 때 생각나고 보고 있고 올려다가 참았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눈산 또 처음 가보는데 또 열심히 즐기다 오겠습니다. 전역자니까 예비역이니까 예비가 3년 차니까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서 우월감을 좀 느끼고 오시고. 또 조교 출신 네.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네. 조교였죠. 혹시 군 생활에 있어서 꿀팁이라든가 네. 꿀팁 네, 그런 조언을 해주게 된다면 네. 근데 뭐 정용이 형은 저희 다 상무여갖고 안 다치고 운동만 잘하면은 그게 좋은 군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훈련소 때는 뭐 샤워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새벽에 불침방 깨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만 좀 잘 버티고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만 조금 이겨낼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봐요. 저희는 어쨌든 진행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용이 형 또 저희가 19년도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형까지 군대 간다니까 참 마음이 뭔가 신기합니다. 훈련도 잘 버텨서 성모 가서 또 제가 2군에 있게 된다면은 2군도 내려간다면은 같이 또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또 선발 대결도 해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파이팅! 안녕하세요. KBS 어떻게 해요? 줄 서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장입니다. 반가워요.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알았어. 조금 길게 하면 잘리네요. 괜찮아, 잘려도 되니까. 네, 알았어. 또 잘려도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할 거거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이거 옷 가운. 아 알겠어. 네. 몇 미리 하실 거예요? 23mm. 23mm. 23 맞아요? 아 이거 얘기해주세요 지금. 아, 이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안 돼. 아.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네, 형. 네,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형, 어디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게, 갓 태어난 참새한 놈. 형, 어디세요? 죄송한데? 괜찮을까요? 좀 추워요. 그렸어? 논산 훈련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군 훈련소 입소하는 날 잘 다녀올게요. 네, 구필자들은 모두 공감하는 그 터나오는 그 감정들을 매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잘 가라고 해서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럼요. 이게 간다고 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우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싱숭생숭하죠. 난 예비군 3주차인데 왜 이렇게 떨리지? 이게 전역한 사람들도 이 긴장하게 만드는 이 논산 훈련소. 우선 형 한 말씀 해주세요. 정영이 형한테. 결혼식이 요번 주인데 진짜 의리하면 이웃찬이라고 항상 느끼신 거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저 어제 얘기했어요. 네. 어? 군대를 한 번도 아직 안 가가지고 조교 느낌을 한번 얻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빨간 모자 안에도 이거 밀리터리. 이웃찬 한마디 해. 따로 했어. 어? 따로 했어. 언제 따로 했어? 정해요. 따로 했어. 어제 연락이. 자, 형. 건너가세요. 정영아, 어떡해. 날씨가 너무 추워. 정영이 형. 뭐야, 참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도 정영이는 주역인데, 다행이야. 나 이거. 아, 여기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익숙하죠. 아, 여기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저 기자예요. 서로 찍어. 오케이. 야. 맞다잉? 카메라 맞다잉? 우리 찍어. 군생활 금방 간대. 정용이? 정용이야? 정용이야. 이런 의리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지. 왜 이렇게 오셨어요? 어, 추워. 마지막 가는 날까지. LTV도 의리가 장난이 아니시네. 와. 온다. 제다. 빨간 모자다, 제다. 정영아! 이정영! 부대, 해, 부대 차려. 부대 차려. 정영아! 잘 어울리네. 고마워. 우리 사정을 찍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쏜다! 뭘 하든 시선 집중 아이가. 한번 쉴게. 저 한번 게 나도 할게요. 네. 이번 주 결혼식인데도 찾아와준 결혼식이에요. 저 우찬이 형 결혼식 안 가요. 추웠어요. 저 이제 의리로 또 결혼식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도 불구하고 애새 성형 동원생 중에 좀 봐. 통역해드려요. 진짜 말 안 나와? 진짜 말 안 돼요? 신기하다. 박동원 화이팅! 알겠어. 네. 내가. 안녕. 많이 감동받았어요. 어제 짐 챙겼어. 히트텍 샀어. 히트텍. 춥다고 히트텍 준비하라 해서. 감사합니다. 추우신데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제가 나와서 꼭 베풀게요. 컨텐츠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든든하다. 든든해. 내 친구 있다. 한 번에 데리고 와야지. 엄마랑 사진을. 야, 네 머리 밀린대. 미쳐봐. 밀면 됐지. 촬영까지? 와, 난리 나네. 야. KBS 왔다고요? 안녕하세요. 어, 윤식아, 너네 왔어? 안녕하세요, 성규 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는 거야? 가겠다, 우리가. 별거 없다. 다음 날에 촬영 아니니까. 다음 날에 어떻게 진기래요? 너 뭐 알아? 그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세요. 내년에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고마워요. 아, 리본 엄청 예쁘다. 훈련 서로 하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